건축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비용을 이야기할 때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개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공사비를 실행 단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실행 단가는 순수 건축비입니다. 건축주 여러분들께서 간혹 혼돈을 하시는 게 이 순수 건축비를 전체 건축비로 착각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공자가 말하는 공사비 실행 단가는 순수 공사비로서 이것은 간접비용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집을 지으실 때 건축비 산정을 할 때 통상 건축 면적의 평당 공사비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 면적을 얘기할 때 건축 허가 면적이 있고 허가 이외의 면적들이 있습니다. 허가 이외의 면적들은 1층 주차장 피로티, 그 다음 확장형 발코니, 다락방, 기타 서비스 면적 일부 등은 건축 허가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층 주차장 피로티가 없이 2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하는 시공 면적에는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개념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시공자는 평당 500만원에 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공자는 평당 400만원에 지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평당 공사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축 허가 면적을만 생각한 건지 건축 허가 면적 플러스 허가 위의 모든 면적을 넣은 것인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면적이 100평이고 평당 공사비를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사람과 건축 허가 면적 100평에 허가 이외 면적 50평을 보탬 면적으로 생각하고 평당 공사비를 400만원을 달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자는 5억에 공사비가 될 것이고 후자는 6억의 공사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공사비가 사다고 해서 꼭 전체 가격이 금액이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접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자는 통상 인입비, 인허가비 등은 본인의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주 몫입니다. 그래서 경계 청량비라든지 설계비, 감리비, 산재보험료, 수도, 전기, 가스, 인입비, 그 다음 기존 건물 철거비, 그 다음에 시공 중에 민원 처리비 등은 시공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 등이 간접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의 강화로 인한 원가 상승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 화재 사건, 밀양병원 화재 사건, 경주 포항 지진 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건축법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는 연면적 200평 미만은 건축주 직접 시공이 가능했던 부분이 이제는 반드시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자만이 건축을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2018년 12월부터 3층 이상의 피로티 건물은 내진 설계가 많이 강화가 되었고요. 또 2009년부터 주차장 폭이 현재 2.3m에서 2.5m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 건물의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년 전에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건축비 평당 얼마라는 개념을 지금까지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정한 표준 건축비란 게 있습니다. 공공건설 주택에 표준 건축비 상한을 정해놓고 이 부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 주택의 표준 건축비가 지금 국가에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연도별 표준 건축비가 매년 3%에서 5% 정도 인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3년 전에 평당 가격이 보다 현재가 연 5%씩 3년이면 15% 인상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축비는 평당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건축 허가 면적 곱하기 평당 공사비만 생각을 하신 건지, 건축 허가 면적에 허가 외의 모든 면적을 포함해서 평당 공사비를 곱하신 건지, 간접 비용은 합하신 건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은 집을 지으면서 10년이 늘었습니다. 내 집 짓고 10년을 늦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건축주 여러분께서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